일본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대형 전함들이 함포로 결전을 벌이는 해전 개념에서 벗어나 항공모함과 항공기를 중심으로 하는 해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약 8개월 전인 1941년 4월에 주력 항공모함들을 모아 제1항공함대를 창설하고 나구모 주이치 중장을 사령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함대는 편제 변경을 계속해서 산호회 해전 직전인 1942년 4월에는 항공모함 두 척씩으로 이루어진 4개의 항공전대를 밑에 두었습니다. 제1항공전대는 일본 해군 항공모함의 최고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42,000톤급과 38,000톤급 항공모함인 아카기와 카가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두 척의 항공모함은 원래 전함으로 착공되었다가 항공모함으로 변경되어 1935년부터 항공모함으로 활약해 왔습니다. 제2항공전대에는 각각 2500톤급과 19100톤급의 히류와 소류가 있었습니다. 히류와 소류는 아카기, 카가보다 좀 늦은 1939년과 1937년에 각각 주역했고요. 제1항공전대와 제2항공전대의 4척의 항공모함과 그에 딸린 항공기 부대가 바로 많은 실전 경험으로 단련된 그야말로 일본 해군 전력의 중액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항공함대 제4항공전대는 두 척의 좀 규모가 작은 항공모함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왼쪽의 항공모함 류조는 1933년에 취역했고 만재배수량 12,800톤, 오른쪽 쇼호는 1942년 1월에 항모로 개조된 14,000톤급 항공모함입니다. 쇼카쿠와 자매함인 즈이카쿠는 각각 1941년 8월과 9월에 취역한 최신형 항공모함으로 만재배수량은 약 32,000톤급이며 제5항공전대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4개의 항공전대에 소속된 8척의 항공모함 이외에도 제1항공함대에는 구형 구축함 4척과 1940년 이후 취역한 신형 구축함 8척이 항공모함 호위를 위해 제10전대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제1항공함대는 사령장관의 이름을 따서 나구모 기동부대 혹은 기동부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중일전쟁의 경험을 살려 항공모함들이 각자 따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보다 항공모함과 항공전력을 한데 모아 공격전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선호했는데요. 항공모함 6척과 414대의 항공기가 참가한 진주만 기습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이상과 같이 산호회 해전 당시 일본 항공모함 부대의 편제를 살펴봤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방어선 고수의 장래의 위협이 될 호주를 고립시키려는 목적으로 1942년 5월 애모 작전을 개시하고 호주를 바라보는 포트 모레스비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작전은 이미 점령하고 있던 라바울에서 배로 상륙부대를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미국은 이 작전을 좌절시키기 위해 이 지역에 항공모함 두 척, 요크타운과 렉싱턴을 파견했고, 일본도 대형 항모 두 척을 미군 항공모함 요격을 위해 파견해서 산호회에서의 항모 간 결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1942년 5월 6일이 되면 미국과 일본 모두 적 항모가 자기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 5월 7일 아침이 되자마자 정찰기들을 날리게 되는데요. 미국과 일본 정찰기들이 서로서로 잘못된 적 위치를 무전으로 알리는 바람에 적 위치와 관계없는 방향으로 대규모 공격대를 보내게 됩니다. 일본은 총 78대의 항공기를 오전 8시 15분에 발진시켰는데요. 공격기들이 발진하고 5분밖에 안 지난 오전 8시 20분, 뉴기니 쪽에서 남하하고 있던 일본 부대에서 파견한 다른 정찰기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이 정찰기에서 미군 항공모함 부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라바울에 통보하고, 라바울에서 다시 오항전으로 급히 연락을 보냅니다. 연락을 받은 오항전의 하라 소장은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남쪽에 미군 항공모함이 있다는 연락을 들었는데 서쪽에 두 대나 더 있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하라 소장의 고민이 깊어질 무렵 8시 15분에 떠났던 공격대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즈이카쿠와 쇼카쿠에서 일본 공격대가 출격한 지
45분여가 지난 오전 9시경, 78대의 전투기, 뇌격기, 폭격기가 미군 항공모함이 발견되었다는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규모 일본군 공격대를 맞이한 것은 항공모함 부대가 아니라 연료 보급을 맡은 미군 유조선 니오쇼와 구축함 심스였습니다. 일본 공격대는 제5항공전대에 미군 항공모함이 전혀 안 보인다는 무전을 쳤고, 이 연락을 들은 하라 소장은 그 내에서 수색을 계속해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 공격대가 남쪽에서 미군 항공모함을 열심히 찾고 있을 때 하라 소장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일본 공격대가 남쪽에서 미군 항모를 수색한 지 2시간이 거의 되어가던 오전 10시 51분, 새벽에 정찰을 나가서 남쪽 미군 항모 위치를 전달한 쇼카쿠 정찰기에서 연락이 와서 자신들이 유조선을 항모로 착각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제이카쿠와 쇼카쿠로서는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실수였습니다. 이제 하라 소장은 미군 항공모함들이 남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이카쿠와 쇼카쿠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MO 공격 부대도 미군 항공모함 함재기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쇼카쿠 정찰기 두 대는 귀환 못하고 연료가 떨어져 인근 섬에 불시착했다가 구조되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하라 소장은 남쪽으로 간 공격대에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의 이렇게 실망적인 정찰 능력은 한 달 후 미드웨이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남쪽으로 향했던 일본 항공기들은 뇌격기와 전투기들은 귀환하고, 급강하 폭격기들은 유조선 니오쇼와 구축함 심스를 공격합니다. 구축함 심스는 세 발의 명중탄을 맞고 바로 침몰해 승조원 192명 중 178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조선 니오쇼는 7발의 명중탄을 맞았으나 침몰하지 않고 5월 11일 미군에 의해 자침됩니다. 유조선 니오쇼는 침몰되기 직전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성공했지만,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일본군 부대에 자세한 상황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플래셔 제독은 자신의 동쪽에 일본 항모 부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일본군 공격대가 급히 귀환하는 사이 미군 공격대는 계속 북서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북서쪽에서 미군 공격대가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일본군 항공모함이었습니다. 5월 7일 아침, 정찰 미숙으로 큰 혼란을 겪은 일본 항모부대는 이제 어떤 작전을 펼칠까요? 그리고 타겟을 향해 나아가는 미군 항공기 93대의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